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고사리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이뻐서 이것저것 하나씩 갖게 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몇 개 많아졌어요. 지금 얘가 보스톤 고사리. 얘는 하나 제일 큰 고사리인데 친구가 선물해줬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샀던 고사리는 이 무늬 아비스예요. 얘가 아주 유명했을 때 드렸는데 지금은 너무 커서 제가 이렇게 구석에다가 짱박아 놓았습니다. 이게 무늬 아비스인데 햇빛이 없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고요. 햇빛을 많이 보면은 무늬가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멋있어요. 근데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해서 무늬 아비스는 이제 좀 자리가 좀 넓을 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인폴리아에서 데리고 왔던 더피 고사리예요. 저는 고사리 중에 더피 고사리가 제일 예쁘고 순둥순둥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싼 식물이니까 더피 고사리는 고사리 중에 저는 제일 추천할 만한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의 친구가 고사리를 너무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무섭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사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더피 고사리는 아니에요. 순둥순둥해요. 대신 이제 습도, 공중 습도가 좀 높으면은 더 잎이 안 타고 예쁘게 자랄 수는 있지만 분무를 자주 해주시면은 물 자주 주고 분무 자주 해주면은 잎이 타지 않아요. 얘는 거실에서 키우는 아이인데요. 저희 집 거실이 40에서 50%? 높을 땐 60%까지 습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40% 정도만 있어도 스프레이 안 해주더라도 잎이 타지 않아요. 그래서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피 고사리가 고사리 중에 제일 최애 고사리입니다. 더피 고사리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도 싸니까 죽으면 뭐 또 사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순둥순둥한 고사리로 친다면은 이 블루스타폰, 얘가 초보자들도 잘 기를 수 있는 고사리예요. 근데 저는 얘가 그렇게 고사리 같지가 않아서 막 그렇게 예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잎이 약간 은백색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잘 자라거든요. 엄청 잘 자라는 애라서 크게 키우면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유묘라서 제가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쉬운 고사리, 초보분들이 키울 만한 고사리예요. 에버잼 고사리인데요. 얘도 작은 거를 데리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키가 막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우짜라는 건 줄 알았는데 원래 키가 큰 고사리 종류였어요. 우짜라면 어때요? 예쁘면 되지. 얘도 고사리 같지가 않아요. 약간 관엽 같은 분위기인데 무늬가 있는 이파리가 있어서 잎이 생각보다 두툼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이블 야자 같은 쭉쭉 뻗는 조형미가 있어서 테이블 같은 데다가 책상 같은 데나 거실 티테이블 같은 데 올려놓으면은 멋진 조형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어려운 애는 얘예요. 아디안텀. 아디안텀은 이파리가 하나하나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서 얘가 습도에 제일 민감한 고사리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고사리를 막 키우냐면 얘도 분갈이를 안 해주고 그냥 데리고 온 애 그대로 그냥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키우는 거거든요. 분갈이를 얘만 안 해준 게 아니라 안 해준 애들이 꽤 돼요. 근데 이제 그대로 그 위에다가 예쁜 화분을 덮어서 예쁘게만 보여주는 거지 안에는 분갈이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도 뭐 물만 한 2, 3일에 한 번씩 마르지 않게 주면은 되고요. 겉흙이 마른 다음에 물을 주시면은 늦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겉흙이 마르기 전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 이제 5월 넘어가면서부터 고사리들이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싱싱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사리를 지금 들이시면은 죽이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고사리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5월 달에 들이시면은 좋습니다. 제가 제일 원픽 추천하는 고사리는 이 더피 고사리고요. 이 더피 고사리는 순둥순둥하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사리들이 이렇게 비싼 고사리는 없어요. 얘도 2,000원대였었고 아디안텀도 그때 얼마였더라? 그렇게 비싸지 않게 샀었던 것 같아요. 아디안텀은 저는 꼿꼿한 당신 식물카페에서 그때 갔을 때 직접 샀고요. 온라인에도 아디안텀 파는 데가 많은데 요즘에 청구원? 에서 아디안텀 많이 사시더라고요. 청구원이 포장도 너무 깔끔하게 해주시고 저도 거기서 샀던 식물들은 다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원 추천합니다. 아디안텀 사시고 싶으시면은 청구원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블루스타펀하고 에버잼 고사리는 저는 더그린가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샀어요. 뭐 더그린가든센터야 말해 뭐합니까? 다 좋죠. 그리고 이 보스턴 고사리는 친구가 줘서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고사리가 말라서 너무 걱정이다, 이파리가 까맣게 마르고 갈색으로 마른다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디안텀이 잎이 제일 잘 마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말랐고 제가 아디안텀은 지금 물을 너무 안 빠지게 줬더니 약간 과습이 와서 까만색으로 변했던 것들은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고사리 잎이 마르시면은 여기 안쪽 있잖아요. 맨 안쪽 으로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어차피 새 이파리가 엄청 빨리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시지 말고 마른 아이들은 다 잘라버리세요. 그러면은 예쁜 새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그 집안에 그 키우시는 분의 환경에 맞춰서 또 맞는 새 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예쁜 새 잎 나오게 해서 키우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새로 나오는 이파리거든요. 이 고사리들이 새잎들이 나오는 게 이렇게 아기 주먹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사리 같은 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이파리 빨리빨리 나오니까 적응해서 순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집안에 맞는 습도와 그 환경에 맞춰서 새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만 말리지 않으면서 주시면은 자주자주 새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나와서 이렇게 수풀처럼 변하는 게 조금 문제긴 해요. 너무 커져요. 제가 보스턴 고사리 나만 없어 그랬더니 친구가 사줬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싱그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가성비가 좋은 식물이거든요. 너무너무 집안을 싱그럽게 만들어주고 습도 조절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식물이니까 고사리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더피 고사리 먼저 다 놔보시고 더피고사리가 죽으면은 블루스타펀이나 에버잼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갈모 전혀 식물 모르고 있었을 때 이 아비스 무늬 아비스도 잘 길렀거든요. 얘는 물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겉흙이 마른 다음에 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다 같이 있으니까 더 예쁜 게 있어서 저는 식물이야 뭐 다다익선이니까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중간에 물어보시는 분 계실까봐 얘는 메달리온이라는 칼라데아 종류예요. 칼라데아 종류들도 고사리처럼 수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들이랑 같이 두고 키우시면은 얘는 정글로즈라는 칼라데아고요. 같이 놓고 이렇게 스프레이 같이 해주시면서 키우시면은 고사리 존을 만드세요. 칼라데아 존을 만드시면은 그 안에서 지들끼리 습도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은 더 습도 조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사리 한번 키워보시고요. 먹는 고사리는 아니지만 눈을 이렇게 싱그럽게 해주는 고사리 꼭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